선생님들 말이죠. 제 얘기를 좀 꼭 드세요. 월요일 날은 월요일 원래대로 시작을 하세요. 화요일은 화려하게. 네? 수요일은 수시로 점검해서 목요일은 목적대로 이룰 수 있는 이런 일을 하시라 이겁니다. 금요일 날은 금방금방 점검을 하셔가지고 토요일 날은 화내지 마세요. 네? 일이 좀 벅차다고. 금요일 날은 금방금방 일 처리해가지고 토요일 날 너무 바쁘게 돌아가니까 좀 그 화를 내시지 말고 일요일 날 일찌감치 일 끝내시고 성황당으로 머리 몸 식히러 가시라 이겁니다. 요새 비가 좀 자주 내리죠. 그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는데 그 친정 엄마가 보릿고개 시절에 딸네 집에 못 사는 딸네 집에 놀러 다닐러 오셔가지고 지금 석 달이 다 돼가는데 안 가시고 있는 거야. 딸은 시아버지, 저 친정아버지 대접 편찮게 할 수 없어서 쌀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끊고서 이렇게 쌀밥 해드리는 거야. 오늘 점심에도 마지막 쌀을 톡톡 긁어가지고 밥을 해서 갖다 이렇게 딱 드리는 거야. 여섯 살 먹은 아들이 엄마 치맛자를 부들들으면서 할아버지만 주지 말고 엄마 나도 배고파 밥 줘. 어린애가 엄마를 보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뭐라고 하냐면 예 순돌아 저기 할아버지가 냉기걸랑 먹어. 이래서 할아버지한테 만졌어. 근데 할아버지가 이때나 저때나 냉길라나 하고 앞에서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반쯤 잡수더니 거기다가 물을 털썩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마 녀석이 엄마 물 벗어 물 벗어 그게 무슨 소리요? 물 거기다 물 다 벗어 결국은 다 잡수는 소리 아니야?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저기 그 엄마가 아버지 식사 다 하신 상을 들고 바깥을 이렇게 내다 보니까 지금처럼 비가 이렇게 그 가랑비가 막 내리고 있어. 이 어머니가 할 얘기가 있어야지. 딸이 아버지 가시라고 가랑비가 오네요. 응? 그냥 여기다 이렇게 푸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밝은 이 친정아버지가 알아듣고 야야 그게 무슨 소리냐 있으라고 그게 이슬비지 무슨 가랑비냐 이렇게 양풍이 없는 일이라는지. 아이고 그렇구나. 가라는 가랑비가 아니고 있으라는 이슬비야. 엄마 치마자를 못 들고 밥줘 밥줘 그래. 응? 내가 가서 콩볶고 줄게. 이렇게 해서 아들을 마무리를 무마를 시켜서 했는데 정말 우리 선생님들도 다 친정아버지 계시지만은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양통머리가 없어. 그냥 가야지. 그 어느 가정이든지 네, 엄마들이 얼마나 중요한다는 건 뭐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가정이 그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소통이 있어야 되고 또 협동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세 가지만 가지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저기 저 사람 어떻게 해요? 어? 저 우리 교수님이 그걸 유튜브에서 자꾸 올려가지고 여러 사람이 보더라고 그거를. 아유 저 박정일이 아냐? 아, 저 사람 저기 어떻게 어떻게 저렇게 됐어? 너 큰일 났네. 갈 때 됐네, 왜? 유명인사가 됐어, 유명인사.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의지 못할 이런 그 칭찬을 받고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상당히 고맙죠. 우리 교수님한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 얘기는 그렇게까지만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아래 위 동네 그 두 친구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컸어요. 여기도 친구가 아래 동네 살고, 위 동네 친구가 살고, 하루는 위 동네에 사는 친구가 밑에 동네 친구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친구야 근데 너희 집은 어떻게 그렇게 맨날 웃음소리가 나고 그렇게 수국하고 그러냐. 근데 우리 집은 맨날 싸우고 그냥 마누라고 싸우고 투닥거리고 우리 어머니 그냥 나이가 잡힌 양반이 그냥 잔소리를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화목한 가정이 되느냐. 나 좀 그것 좀 배우러 왔어. 그러니까 어 그래 밑에 집 친구가 어 그래 그럼 내가 알려주지. 가만히 있어.
설사 먹는 게 참 지금 맞더라고요. 굉장히 좋으니까 우리 이거 한 잔씩 하세요. 여보 술 좀 가져와. 술주는자고 한 잔씩 마시고 있는 사이에 아들이 바깥에서 손을 물고 깔짐을 탁 득치고서 대문 안을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얘야, 그 오늘 난 그 소 좀 저 지붕에 갖다 메거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네 하더니 깔짐은 헛간 앞에 갖다 딱 받쳐놓고 소를 끌고서 지붕 위로 이렇게 모으려고 소를 끌고 가는데, 옆에 있던 동생이 세 달 있죠? 그놈을 갖다 차업 걸쳐놓고 소를 끌리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 한참 보는데 부엌에서 굴대고 있던 아내가 역시 부죽갱이를 들고 나와서 같이 소를 지붕 위로 몰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던 네 아버지가 됐다 그만해. 그만하면 됐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 사람아 바로 이걸세. 딱 보니까 이 친구가 온데 간데가 없어.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네? 오서방하고 박서방하고 이서방하고 셋이 저기 만나가지고 이서방이 이주월이니까 네? 박서방이 박세기로 한 대 탁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서방 옆에 있다가 온데 간데가 없어. 이런 기준이 달려있는 게 있어요. 아, 이 친구가 뭐 없어졌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환경이 다 끊는데 배워서 아마 간냄이야.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걸 보더니 아마 간 모양이야. 막다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그러면 그렇지. 그까짓 거 뭐 쉬운 거네. 나도 좀 집에 가서 해보자. 이 사람이 집으로 가가지고 마루에 더거나 한 기분에 더 앉았으니까 역시 아들이 지금 손을 물고 깔짐을 들고 들어오거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선배는 얼마? 오늘은 그 저 소 갖다 지붕이 갖다 매요. 아니라니까 이 아들이. 아니, 우리 아버지. 큰일 났네. 갔잖아. 응? 큰일 났네. 아니, 저렇게 안 하시던 양반이. 응? 이렇게 된 거 아니오. 치매 왔나? 어. 아, 이러는 거요. 그러니까 방 안에 있던 그 부인이 나와가지고, 야! 뭐 하는 게 지금? 애 하루 종일 죽게 일하고 들어온 아이한테 지금 뭐 손을 갖다 지붕에 갖다 매라고? 그냥 막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배우고 온 아버지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되나? 배우고 온 아버지, 아버지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선생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소통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들의 마음을 알고 아내의 마음을 알고 작은 아들의 마음을 서로 소통이 돼가지고, 네? 우리 아버지 말이라면 믿어. 100% 믿는 거예요. 또 아들, 며느리, 작은 아들 협동정신이 아주 100%예요. 이러기 때문에 그 집안은 바로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배우고 간 그 아버지 마루에 앉아서 술 권하여가지고 무조건 되고 술 갖다 매라고 그러면 그 도는 사람이 이게 정한 사람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 무턱대고 무식하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서서히 소통해 가면서 서서히 서로 협심, 소통, 협심, 협력 이렇게 해서 신뢰를 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갈 때 이게 바로 정확한 그런 그 행복한 가정이 온다는 거. 우리 선생님들 그 어떠한 얘기가 들어오면 그걸 무조건 반대 내지는 따지지 말고, 아, 일단 아 그래요? 일단 대답을 하세요. 아 그래요? 그러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해가면서 이렇게 조용히 대간에도 아들 간에도 얘기를 하고 한다면 행복한 가정이 틀린 게 없습니다. 어떤 화가가, 아,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응? 행복한 게, 좋은 게 뭘까, 행복한 게, 이걸 그림으로 그려야 되겠는지, 암만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보를 좀 챙겨가지고 에이 나가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내가 한번 찾아가지고 그리리라 하고서 나가서 돌아다니니 한번 찾아도 없어요. 가다가 신부를 만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아 그거야. 응? 믿음이죠. 응? 목사 믿음이죠. 신혼부부가 가는데 신혼부부한테 물어봤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뭐요? 응?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이제 아 그거야 사랑이죠. 우리 사랑. 자기 안에 이렇게 붙들더니 사랑이죠. 어 군인이 또 지나가길래 어, 여보세요 군인 아저씨.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좋은 게 뭡니까? 아 그거야 평화죠. 평화. 아 사랑. 평화. 믿음. 그게 어디 있을까? 암만 찾으러 댕겨도 없어요. 그래서 거지꼴이 돼가지고 한 달 만에 집으로 들어갔어. 집으로 딱 들어가서 화보를 입고 들어가니까 안에 있던 아내가 아이고 여보 이게 뭐야 거지꼴이 돼가지고 빨리 들어와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에? 얼른 저기 옷 벗고서 얼른 샤워해요. 내가 그동안에 옷 챙기고 밥 식사 할게요. 이런 정말 그 아내의 그 믿음 이것을 탁 이는 거야. 어, 그 안에 있던 아이들이 쫓아나오면서 아빠 왔다 아빠 왔다 그 사랑스러운 그 모습. 아 정말 이 평화스러운 우리 집 여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구나 하고서 화풍을 내놓고 그저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박수 좀 치세요. 이러한 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가정이 뭡니까? 가정. 이런 테레비가 있고 장롱이 있고 뭐 의자 벤치나 있고 이게 가정인가요? 어머니가 있고 사랑스러운 어머니가 있고 아이들 목소리가 나고 동방과 학식이 이렇게 보이는 아빠가 있고 이러한 곳이 바로 우리 안식처. 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인정을 받는 우리 가정. 왕궁보다도 더 좋은 우리 가정. 엄마. 엄마라는 그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엄마. 엄마가 자식을 낳을 때 무슨 생각으로 낳는가? 엄마. 옛날에는 엄마가 자식을 낳을 때 지금은 뭐 무등분만이다 무슨 뭐다 해가지고 의사의 힘을 빌려가지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전에는 그 윗동에 사는 할머니 아줌마 나 이렇게 산딸이 왔는데 상관 좀 해주세요. 아이고 그래요? 벌써 그렇게 됐나? 이번에는 또 꾸깨비 같은 아들 하나 낳아야지. 그래야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해서 산이 들어오면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으로 들어갈 때 뜰탕에 벗어놓은 신발을 다시 한번 쳐다보도록 해요. 내가 과연 문 안에 아기를 낳고 저 신발을 신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낳게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다시 한번 어머니 잊어보세요. 어머니! 어머니! 감사합니다.